자, 표예림 논란, MBC 실화탐사 대 JTBC를 통해 방영된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길고요. 랄프가 좀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예. 랄프 앵커님? 예. 표예림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모르는데. 저 같군요. 표준어를 좀 써주세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I don't know. I don't know. 자, 괴롭힌 학폭 가해자는 기억 못한다를 몸소 실천해준 표예림 양을 가해한 학폭 가해. 표예림이 누구예요? 근데 일단 표예림이 누구야? 현실판 더글놀이다. 학폭 이슈군요. 본인을 누군데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 분이에요? 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아, 유튜버예요. 미용사 유튜버인데. 아하. 예, 본인이 학창 시절에 예. 학교 폭력을 했던 예. 가해자들의 신상을 올렸습니다. 아. 불법이잖아요. 운동은 실제 유리야. 뭐 고소 당할 수가 있죠. 코트야. 표예린 이쁩니까? 예, 동창이 올렸어요. 동창이. 아, 동창이. 예, 표예림 동표예림 이 사람은 학교 폭력 가해자다라고 이제 표예림 동창생이라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어요. 피해자분 동창생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올라와서 예, 누가 올린지 확인을 모르겠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표예림 씨는 표예림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부금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요. 미안합니다. 표예림 유튜버 표예림 씨를 괴롭혔던 최소민, 남혜영, 임가인, 장은지가 속한 일진무리에게 표예림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저는 표예림의 동창입니다. 예림이는 아직까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졸업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남혜영. 최소민. 임가인, 장은지, 이들은 예림이 어깨를 일부러 행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림이의 어깨를 일부러 어깨빵을 놓고 소위 어깨빵이라 그러죠. 넘어뜨립니다. 쓰러집니다. 표예림 양은 쓰러집니다. 옷에 더러운 냄새가 배었다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에 끌고 갔어요. 변기에 머리를 박게 했다고요. 무시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폭력을 행사했고요. 코트야. 나는야 윤다람. 가해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왕따를 주도했던 남혜영은 현재 육군 군의원으로 근무 중이에요. 친구들과 동료들과 놀러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임가인 역시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에스코트야. 앞에 수식어 하나 빠짐 12년 동안 이라는. 가해자 최소민은 현재 개명의 최아윤으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은진은 현재 예림이와 같은 미용사로 근무 중입니다. 에이바 헤어 창원 상남점에 있어요. 12년 동안 사람을 괴롭힌 가해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익명의 유튜브 영상이 투고가 됐습니다. 표예림씨의 입장을 들어보죠. 림입니다. 저는 MBC 실화탐사대와 SBS 모닝월드, JTBC 사건반장 등에서 나왔고 각종 인터뷰를 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떠한 청원도 통과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 12년간 학교폭력을 겪었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를 당했습니다. 주로 실내에 압정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변기로 끌려가 머리를 박히거나 책상에 앉아있는 저를 앞에서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하거나 다이어리로 어깨를 수차례 내려치는 듯의 행위를 12년간 겪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했었고 선생님께 도움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쯤 담임 선생님한테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너는 그 애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냐며 애들과 좀 더 야 이거 완전 적이네. 그냥 그 더글놀이 그 자체네. 친해지려고 노력해보라며 애들이 왜 나한테 그랬냐면서 질문을 던졌고 외면했기에 어른들 자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고 집안 사정상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부모님께 숨기고 학교에서 아무 일도 없는 마냥 밝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12년간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10대 때 제 자신을 방관했던 방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관자가 아닌 적어도 어른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청원이 통과가 되어 학교폭력에 관련한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제가 당당하게 제 10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한 행동은 한 사람의 자아와 한 사람의 인격과 몸을 부서뜨리는 행위였고 나의 시간은 지금부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많이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마음먹고 숨기면은 부모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와서라고 말하지만 이제서야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피해자한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는 세상에서는 이제서야 말하는 사람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한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자분들께서 용기를 내서 저와 같이 이거 그 신상이 아예 공개가 돼 있고 최근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딕신사이드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익명의 양면인 것 같아. 그죠? 예. 아까까지만 해도 그 익명을 아주 나쁘게 썼던 그 우울증 갤러리 그 사건이랑은 다르게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참 익명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튼 그래서 이번에 에이바 헤어, 예, 그 저 아까 그 저기 시작된 계기가 가해자들 대처 때문일 거임 그게 피해자분 불집힌 듯. 가해자가 잘렸군요. 에이바 헤어에서, 야. 이거는 굉장히 옳게 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말이죠.
모쪼록 잘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의 표해림 사건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학폭 가해자가, 당사자가. 그런데 예림아, 난 진짜로 있잖아. 보고 이상하게 선 넘었다는 말이 너무 많아. 응? 드라마 보고 선 넘는다는 말이 너무 많다고. 내가 선을 넘어? 너희가 선을 넘었겠지, 안 그래? 정말 미안한데 우리 너랑 같은 학교를 나왔는지도 기억을 못해. 아, 씨발. 4885 운행 시작합니다. 야, 씨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맞을 때마다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핸드폰 녹취 기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때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초등학생 애들이 폰을 들고 다니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 연락 왔대요. 안녕하세요, 표예림입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목으로 어그로 좀 끌었어요.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네요. 제가 사실 가해자한테 연락을 온 것은 3월 28일 저녁이었고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지목된 실화탐사대에서는 3명 그리고 카라큘라에서도 특정 인물에 대해서 다뤄질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청원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면 저는 일단 학급의 과반수 이상이 저의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에 나와있는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도 있습니다. 3월 28일 저녁에 전화온 가해자는 그 어떠한 진술서에도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여 너는 내게 할 말이 없냐? 라고 물었고 미안하다 라고 DM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한 행동은 고작 DM으로 미안하다 네 글자 보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퉁쳐지는 일이 아니라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그 통화 녹음 내용입니다. 먼저 듣고 오실게요. 응, 말해. 아, 니한테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옛날에 내가 니한테 했던 짓이. 야라, 이 씨발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 병신 같은 야, 진짜 씨발 천하에 악마 같은 년이 따로 없네, 씨발 년. 꼬끼야. 이거 완전 전두엽 망가진 개새끼네. 야, 이게 맞냐? 니한테 미안하다고. 야, 이 씨발 년아. 똑바로 살아! 씨발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예,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니한테 기억이 안 나? 다는 기억 안 나지 당연히. 근데 니한테 했던 짓은 조금 심했던 건 기억해 그냥. 와, 씨발년이 어떻게든 지 잘못 덜어보려고 개 지랄 발광 연병을 하네. 아, 이 때렸던 새끼들 기억 못하는 건 종특이야. 그래서 미안하다 무슨 말 한마디가 참 쉽다 없는. 나도 쉽겠나. 나도 쉽겠나. 내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 어렸을 때 지지고 볶고 다 하지 않나. 모두에게 있는 그런 기억이 일 거 아이가. 다른 애들도 존나게 했는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 너. 이? 니한테 제일 많이 한 놈한테 해라. 나한테 그만하고. 이런 얘기 같아. 야, 어이 씨발 그냥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고 싶네, 개 같은 년. 그 쉬운 거 같은데. 코트야. 아닌데 재판 봐야 하니까 미리 밑밥 까는 거지. 와, 걔 상년이 따로 없네. 얘 나도 어려운데.
왜 어려워? 당연히 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넌 나만큼 어려워. 지금 이 통화에는 기류가 흐른다. 무슨 기류가 흐르냐? 둘 다 서로 녹취하고 있을 거라는 게 뻔하고 주변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이건 제 내피셜인데 이 가해자가 표혜림한테 전화를 할 때는 분명히 사전적인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야. 참 15달년이네. 뭐? 지금? 그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부모님이면 절대 얘기 안 하지. 자기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 나도 내 상황이 이러니까 미안하지. 네 상황이 어떤데? 나 봤어? 네 아이 사진. 두루뭉실하게 돌려서 얘기하네. 아이 키우는 엄마가 됐는데 그 아이가 커서 너한테 엄마 나 얘 때렸어요 하면 너는 뭐라 말해줄 거야? 혹은 누구한테 맞았어요 이러면 너는 어떨 거 같니? 기분 안 좋겠지. 기분 안 좋겠지 하고 끝날 일이냐? 애기 얘기하니까 목소리 딱 변하는 거 봐. 감정선 선 거 봐. 이 년은 미안한 줄도 몰라. 그렇겠지. 그 기분 안 좋은 거를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느끼고 있어. 너를 포함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이 한 대씩 때린 그 한 대 때문에 난 아직까지도 힘들다고. 주에 한 번씩 인터뷰하고 있고. 근데 너는 미안하다 내 말이라면 듣고 그치? 참 쉽다. 안 그래? 아 씨발년 너무 수동적이다. 예림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가 원하는 게 어떤 걸까? 좀 물어보기라도 해라. 이 개 사이코패스 같은 년아. 와, 씨발 열 받아서 못 듣겠다 진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DM이 뭐야?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한테?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한테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주 지금 가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내 밥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더글로리라는 그 이제 작품의 영향으로 인해서 얘가 예전에 안 이랬던 애가 소심했던 애가 말 한마디 못하던 애가 칼춤을 추네. 근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열받지? 약간 이런 느낌 같아.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길래 얘기하는 거야. 혼자서 속으로. 그러니까 나도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 뭐가 해결돼? 근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코트야. 가해자 인터뷰 보니까 증거 없다고. 난 그런 적 없다. 기억 안 난다. 어차피 무죄 뜰 거고 스토커 같다. 어디 변기인지 물어놔봐라 이러더라. 담합 한 것 같아, 담합. 심하게 했던 게 기억난다고 너 방금 말했어. 그러니까 심하게 한 거는 이 없이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네 머리카락을 사고 땡기긴 했니? 네 뺨을 부리긴 했니? 너한테 찾아가서 행패라도 부렸어 내가? 내가 뭘 했는데? 난 아주 세심하게 기억해. 방과 아카데미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사람이니? 좋아.
네가 보낸 DM 내용, 지금 하는 통화 내용 전부 다 녹음되고 캡처되어 있어. 근데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야, 이 씨발 뭐야? 이거 뭐 가해자들 FM 지침서를 읽은 거야, 뭐야? 이 씨발년아. 어떻게 해결할지 씨발 방법을 제시해, 이 씨발년아. 더 열받게 만들려. 이럴 거면 연락을 왜 했어, 이 개 씨. 나는 안 울었고. 이 철 없을 때잖아. 철 없으면 그렇게 행동해도 돼? 너 철 없었으니까 나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가 어쩔 건데. 증거 없잖아. 증거 없잖아. 어릴 때 일은 어릴 때 일로 그냥 묻어둬. 왜 아직도 거기서 갇혀 살아, 예림아. 어? 아, 우리도 좀 살자 좀. 어렸을 때 그냥 그렇죠. 치기 어린 그냥 그런 실수였잖아. 그렇다고 네 몸이 어디 뭐 부러지길 했니 뭘 했니? 어? 그냥 좀 트라우마 있는 거잖아. 견뎌. 뭐 이런 거야? 철 없고 어리고 미안하다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냐고. 뺨치고 머리치고 다리 때리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난 근데 다리 때린 적은 없는데. 야 이 씨발년아, 다리를 때리건 머리를 치건 어? 뺨을 때리건 어깨를 밀치건 네가 왜 남의 집 귀한 새끼 씨발 반에 같이 있는 이 어? 하구를 괴롭혀.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집 귀한 새끼를 건드냐고, 이 씨발하려나. 네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걔 상녀르 새끼야. 네 딸 언급하니까 목소리 씨발 바짝 곤두서는 거 봐. 걔 씨발년. 족같은 모성애가 깃들었네, 이 쌍년은. 어? 막말로 네 새끼 갔다가 유치원에서 씨발 어? 다른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카프킥 한 대 후려친 다음에 웃으면서 헤헤 재밌잖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씨발 개 같은 씨발년아. 네 기억이 정확할까 내 기억이 정확할까. 맞은 년이 기억 잘할까 때린 년이 기억 잘할까. 근데 나도 그때는 철 없을 때니까. 철 없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니? 너 맞은 거 아픈 거 몰랐어? 너는 맞으면 아프고 나는 맞으면 안 아파? 예림 씨가 근데 진짜 지금 되게 감정에 격한데 할 말과 하지 하면 안 되는 말과 자기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얘기를 굉장히 조근조근히 잘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어쨌든 이제 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기류가 보이네. 저는 법적으로 싸울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아프겠지. 아프니까. 나는 어렸으니까. 그때도 어렸으니까 내가 철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과가 왜 사과라는 게 이게 사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새끼들 있어. 내가 그래 양심 선언했다. 야 사과할게. 어 사과할게. 그럼 받아줘야 되니? 그건 아니잖아. 미친년이네 이거. 완전히 아주 사고방식이 아주 씨발 사이코패스네. 안 받아주면 받아줄 때까지 하는 게 사과인 거야 잘못에 대해서. 애엄마라는 년이 씨발 소름 돋네. 지금 사람이니? 내 다리 때린 적은 없는데. 아, 근데 나도 그때는 철 없을 때니까. 철 없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니? 너 맞은 거 아픈 거 몰랐어? 너는 맞으면 아프고 나는 맞으면 안 아파? 아프겠지. 아프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렸으니까. 그때도 어렸으니까 내가 철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와, 이 새끼 무슨 뭐 지능에 문제 있나 보다. 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이 씨발 나이도 그렇게 많... 그러니까 예림 씨 동창이잖아. 예림 씨가 그렇게 막 나이가 많아 보이시진 않는데 어쩜 이렇게 씨발 꼰대같이 60대 막 70대 약간 그런 정말 꽉 막힌 사람처럼 얘기하지? 사과가 왜 말로 치워? 96년생이야? 가해자들 18번 대사 나오진 않겠지 설마. 또 마냐고. 그때 나도 어렸으니까. 내가 나이 먹고 내가 그렇게 했니?
너 나이 먹었잖아, 먹을 만큼. 근데 너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내가 니한테 그렇게 했냐고. 나도 그때 내 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왜 네가 데려 따져, 이 개, 이씨. 친구 때리면 안 된다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야. 바른 생활 뭐 어쩌고 그런 거에서. 친구 놀리지 말라는 건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고. 예림 씨 그 다녔던 학교 담임 선생님 좀 알고 싶다. 어릴 때 그냥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때, 살아남던 때에 줄받다 시원하게 한번 갈기고 그랬어야지. 이래서 안 쳐맞고 자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오잖아. 의도 쳐맞아야 돼, 개새끼들. 예전에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들 좀 담임선생님한테 그냥 혼쭐 내달라고, 그냥 아주 그냥 정신 차릴 때까지 뒤지게 패달라고. 근데 물론 폭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담임선생님이 너무 대처를 잘못한 것 같아. 12년 동안이래잖아, 저 때부터 시작돼갖고. 참 기가 막힌다 진짜. 야, 어쩜 이런 일이 있냐. 진짜 더글놀이 딱 생각나네. 현실이 더 잔인하다.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투는 따지는 다른 말투인 거고. 너 나한테 왜 따져? 따져도 내가 따져야지. 네가 왜 억울해하는데? 억울해도 내가 억울하지. 내가 억울했나? 어. 딱 말할게. 그냥 이 그 가해자는 이제 그만 들을게요. 예, 그냥 가해자는 그냥 귀찮은 거야. 귀찮은 일 생겼네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아. 야, 귀찮은 일 생긴 거야 그냥. 아, 근데 법으로 따지면은 예림 씨,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아무것도 저기 뭐야 그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면 결국은 아무런 처벌을 못 받아. 그래서 그런 일단 한 개인에게 있었던 집단 따돌림, 괴롭힘, 폭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들의 신상을 배포해서 그 불특정 다수들이 이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똑같이 폭력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거에는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가해자들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은 안 되는 일이야. 다 같이 도마에 올라서 그래도 인정을 하고 진실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뭐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분담해서 최대한 표예림 양의 표예림 씨의 그 어떤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내놓겠다라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양심의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증거는 없는데 당시 동창생들이 전부 다 알고 있고 인터뷰도 나와주더라. 이게 참 웃겨. 어릴 때 이제 이런 일들, 그리고 좀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 게 학교인데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거든. 친구 ABCD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친구 ABC가 건든 얘를 막 한 명 괴롭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재미를 추구해. 눈빛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D한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아주 인간이 아주 약해. 아주 악랄해.
첫 번째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 전에 난 놀랬잖아. 그냥 뭐 어디 뭐 상가 건물 들어가는데 그 초등학생 어린애들이 세 명이 그 엘베 탔는데 어떤 애가 아 씨발 아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갑자기 야 이름이 뭐 김찬우라고 쳐. 야 김찬우 나쁜 말 쓰지 마. 욕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어, 난 딱 그때 진짜 어른으로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때깔부터 다르구나.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애들은. 어, 근데 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그런 것 같아. 어, 아 그때 가슴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 엘베 안에서 진짜 실화, 실제 있었던 어 일이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멈추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표혜림님의 이 사건이 아주 그냥 더글놀이랑 흡사판 더글놀이네. 내년부터 서울권 특정 고등학교, 대학교들은 생기부의 학교 폭력 관련 거이면 입학 거부 시행한다고 합니다. 좋아. 아주 좋다. 코트야. 대리 기사들처럼 그냥 블랙박스 달고 다니면 안 되나? 증거 효력 없나?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나와도 좋겠네. 애들한테 장착시키는 바디캠. 근데 또 이제 이것도 몰카로 난리 날 수 있지. 어. 아, 참. 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 학교 폭력 해결해 주는 그런 뭐 업체 같은 건 없나? 어. 학교 폭력 해결사. 삼촌 고용. 코트야. 학교 반 내부에 CCTV 있어야 돼. 맞아. CCTV 있어야 될 것 같다. 진짜. 코트야. 호철이 꺼내줘. 넘어갑시다. 예, 네, 넘어가요. 특이한 케이스긴 하네요. 표혜림 양 그 사건 자체가 원래 이제 보통 이제 가해자들이 뭔가 좀 공적인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번에 트로트 미스터 트롯처럼 황영웅 사태처럼 보통은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 뭐 있었죠? 예.